우리 청개구리를 우리 여러분들이 자, 봉부르.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브리니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드릴 거냐. 바로 여기는 청개구리 호텔을 만들어 줄겸 관람 세팅장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해줄 바로 고구마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바닥재를 이렇게 씻어왔어요. 여기다가 우리 바닥을 이제 수경재배죠. 바로 이 식물을 여기다 심어줄 겁니다. 자. 캐리어 위에서 먹이가 떨어지는 거를 여기 있다가 잘 받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지만 여기서 또 개구리들이 먹고 싸고 이 똥들이, 똥 오줌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암모니아나 아질산으로 변하면서 사육장 안에 이제 냄새가 나거나 다른 잡충들이 꼬일 수가 있어요. 물이 지금 굉장히 탁한데 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줄 이 고구마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세 개를 무려 3개를 이렇게 넣어줘서 제가 또 고구마도 같이 함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뿌리는 자유자재로 이쪽저쪽 퍼질 건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볼만할 거예요. 자, 이렇게 위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우선은 짜잔, 세팅 우선 1차적으로 끝. 자, 이제 뚜껑을 한번 덮어볼게요. 따라따라따.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면으로 보면 굉장히 관찰 용도도 좋은데 우선 여기서 한 5마리, 7마리까지 넉넉히 기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무리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하고 고구마를 넣어주고 깔끔하게 한다고 한들 이 사육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물질들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냄새는 안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짜잔, 수질 박테리아, 이 에이플 자임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수질 박테리아는 물을 맑게 하면 오물을 분해하고 암모니아나 아질산을 분해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깔끔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440리터에 이 바로 이한 병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이런 사육장에 우리 청개구리를 기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초점은 뭐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꾸며서 청개구리를 사육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우리나라 청개구리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대략 성체가 되면 3에서 3.5cm까지 커지고 알을 봄철에 1000개에서 1500개까지 낳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깜찍한 우리 소형 개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와, 이 친구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쁜 개구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담하면서 애완용으로 키우기 굉장히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가을까지, 늦가을까지는 채집이 자연에서 가능해요. 논두렁이나 저수지 근처 풀립가에서 돌멩이를 들치거나 풀립 쪽을 다니다 보면 손쉽게 채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개구리를 투입했습니다. 자, 저기 한 마리, 잎사귀 위에 한 마리 있는데 보이세요? 그리고 작은 우리 애기 개구리도 한 마리 들어갔죠? 자, 우선 현재로서는 굉장히 아담하고 굉장히 클린한 사육장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육장이 굉장히 좋은 장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까 살짝 언급해드렸던 바로 이 캐리어. 자, 이거는 바로 뭐냐? 먹이를 줄때 쓰는 캐리어입니다. 자, 이렇게 구멍들이 있는데 자, 이번에 개발한 제품인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초파리는 흔적날개 초파리라 해서 이 친구들이 젤리를 먹으면서 굉장히 번식을 자주 해요. 지금 여기 보면 번식해서 애벌레들이랑 많이 나온 상태이고요. 여기에다가 젤리를 좀 묻혀놓으면 쫙 안에 초파리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초파리가 유인이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묻혀놔서 그냥 몇 마리 들어가고 말았는데 들어가게 되고요. 초파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떼가지고 이거를 교체를 합니다. 이렇게 교체를 해놓으면 이제 안쪽에 초파리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본 개구리들이 먹게 되는 건데요. 이 초파리들은 굉장히 작을 때 먹이는 거고 초파리를 다 먹이고 성장을 한 개구리들은 바로 동해등해라는 이 식용곤충을 먹이게 됩니다. 이 동해등해는 무엇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해등해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가정 하에 자, 이거를 이렇게 넣어 놓는다면 처음에는 여기에 먹이가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 모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근방에서 사냥하고 먹다 보면
나중에 습관적으로 청개구들이 이 잎사귀 위에서 먹이를 기다리곤 할 겁니다. 오, 오 나간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박테리아 미생물제도 쓰고 고구마도 쓰고 저식물도 쓰고 하지만 산소를 주입해줘야 혐기성이 아니라 호기성으로 변하면서 이 물이 썩지가 않습니다. 미식물들로 물이 정화가 될지 몰라도 산소가 안 들어가게 되면 물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꼭꼭 산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에어호스를 하나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어쨌든 계속 돌아다니다가 동해등해를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자, 현재 지금 반응은 없지만 우리 동해등해를 사냥해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청개구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여운 친구를 집에서도 사육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겁니다. 자, 현재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많이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화 기능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해등해라는 먹이 곤충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 오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나중에 고구마들이 좀 더 자라고 에어호스 연결해서 좀 더 울창해지고 이뻐지면은 그때 우리 개구리 소식들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년 봄에 우리 친구들 알을 1000개에서 1500개 꼭 산란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올챙이 기르는 방법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청개구리 짱짱맨.